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요? 오늘 장 마감 전략 세워볼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분기에 첫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오픈 AI 등의 이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리고 향후 6년 동안 1000억 달러 규모, 원화 기준으로는 135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이슈들을 발표하면서 수혜주로 지목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등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 또 매수세가 굉장히 또 강하게 또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는지,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들이 가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테마주들도 같이 따라가니까요. 대형주 큰 형님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코스피 지수 상승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3월 달에 많이 늘어났다. 100만 명 정도가 국내 방한했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네, 막판에 또 화장품, 여행, 면세, 항공, 카지노 등의 위드 코로나 사드 피해주도 강세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LG전자, 현대자동차, 롯데 등의 그룹사에서 이제 대기업들에서 전기차 충전 쪽으로 사업을 진출한다라는 이슈들이 전해지면서 일부 전기차 충전 테마주들 오늘 당대 양봉 기록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아직 시세 나오지 않은 전기차 충전 테마주들도 미리미리 시청자분들이 공부하시고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장 막판까지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막판에는 LG 헬로비전이라는 방송주를 네.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LG 그룹 계열의 종합 유선 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주주는 LG U+와 SK텔레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동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이 전기차 충전 이제 테마주로 부각이 앞으로 될 수가 있는 이유는 LG 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LG 그룹 계열의 전기차 충전 보급기를 보급하는 사업자 법인이 LG 헬로비전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LG 그룹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 뛰어들면 그 수혜를 우리 계열 회사 LG 헬로비전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고 연결지어서 이제 전기차 충전 테마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자리가 밑으로 하락 대비 위로는 조금 더 높은 구간 때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손절가는 최근 1월달 대량 거래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캔들의 눌림목까지 낙폭을 확대한 3,350원 캔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매수가는 3,530원 이하 가격 혹은 금일 종가 이하 가격으로 시청자분들이 이제 오늘 종가 이하 가격 눌림목 자리 물량 확보하고 시세 나올 경우 3,950원까지 목표가는 고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헬로비전까지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에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 마지막까지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